장관 검사할 때 위증, 무고, 깡패, 조폭사 직접 몇 건이나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직접 인지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패 수사만 하지 않았어요? 위원님,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잖아요. 위원님은 어떤 사건에서 한 법, 위원님도 어떤 부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는 거는 여전하시네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됐다. 이거를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거 장관의 개인 생각입니까? 법무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자세히 취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한 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등으로 수사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관 개인의 생각이에요? 법무부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 법문에 맞춰서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등으로 만들어놓고 아니 일이라고 써놓고 이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